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협의회가 지난 14일 목요일 오전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김희복 목사, 목사 부회장의 이준성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 김희복 목사는 단독 후보의 박수로 받자는 회원의 동의와 제청이 들어와 참석자 모두가 만장일치 박수로 투표 없이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부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이준성 목사가 3차 투표까지 가는 경선 투표 결과 3차 투표에서 90표를 획득, 32표를 얻은 김명옥 목사, 28표를 얻은 박태규 목사를 제치고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평신도 부회장은 금년 회기 이사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되는 관례에 따라 이춘범 장로가 조건부 당선됐습니다. 47회 회기 회장 문석호 목사는 2021년 한 회기 동안 함께 힘써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48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 김희복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열심을 다해 교협을 섬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이 사실상 승인됐습니다. 어제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파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마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젊은 성인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맞으라고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사람 가운데 고령자와 고위험군도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의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브루클린 제1교회가 지난 10일 주일 오후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임직식에선 이태관 집사가 안수 집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선교의 문이 또 활짝 열리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같이 이제 조인해서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와 여건을 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담임인 김성국 목사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인용한 45년과 갈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브루클린 제1교회는 45년 전 권호요 목사님이 세우고 많은 고난과 축복을 거치며 45년이 되었다며 오늘 임직받은 안수 집사님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집사님이 되어 목회자가 내리막길에선 잡아주고 오르막길에선 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노회 노회장인 이종원 목사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하기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신학원장 김동수 목사는 정통개혁의 KAPC 소속의 귀한 브루클린 제1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받으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축사했습니다. KAPC 뉴욕 5개 노회는 김남철 목사를 초청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퀸즈 장로교회에서 에덴을 발견하다란 주제로 성경 고고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초청 강사 김남철 목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의 흔적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연의 울타리로 둘러쳐진 에덴 동산, 내 강의 근원지 에덴 동산,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미지,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의 이미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명이 있어서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가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성경 공부학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증거하는 유물들을 찾아서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경 교육 박물관 바라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